반갑습니다. 오늘은 원시인 형님들 키우기라는 게임을 할 건데요. 이건 흔들지 않고 버틸 수가 없다. 자, 일단은 게임 자체가 솔직히 말하게 이거 병맞이 아닐 수가 없어. 일단 불금부터 이게 원래 있는 가요인지 아니면 게임 회사에서 만든 불금인지 헷갈릴 정도로 미쳐버린 게임이거든요 지금. 자, 아무튼 원시인 형님들 키우기라는 게임을 할 거고요. 보니까 뭐 원시인들이 제대로 정상적인 원시인들은 없는 것 같은데 요거 키워가지고 공룡 잡고 뭐 그런 게임이겠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형님의 닉네임을 입력해 주시오. 아, 바로 형님으로. 형님의 이름은 담백하게 영규로 가. 나는 시방 영규라고 허. 아우요, 잘 부탁함세. 이미 사용 중이라고. 아니 진짜로? 성까지 다 쓰면 송영규. 어, 자, 부금도 끝났습니다.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가 나왔지? 아빠, 올 때 장난감 사와. 이 원신 형님 키우기 단란한 가정인가봐요. 이번에는 꼭 승진할게. 여보 사랑해. 회사 비즈니스맨이시네. 회사 출근하시고 출장 갔다 올게. 비행기 타고 가는 것 같아요. 내 인생 첫 해외 출장이다. 이번엔 잘 해내야지. 여기서 뭔가 성과가 있으면 승진할 수 있나봐. 근데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오마이갓,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티라노사우루스랑 프테라노돈이랑 부딪혔냐 비행기랑? 미적도 없이? 그렇다, 아버지는 가발이었다. 대머리네요. 옆에 아저씨도 대머리고. 그렇게 추락을 하면서 자 코피만 흘리면서 살아남았어 다행히. 근데 원숭이들이 가발이랑 옷을 다 들고 튀었어. 넥타이까지. 벌거숭이가 된 주인공 아니지, 홍영규. 게임을 불러오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시작입니다. 나 정신 나갈 것 같아. 아니 게임이 무슨 밑도 끝도 시작이야? 생존을 위해서 벌레라도 잡아먹어야겠어. 아, 하면 아무 곳이나 터치해서 공격해보자. 나 때리면 이게 뭐야, 삼엽충이냐? 겁나 찰지게 때린다. 하니까 무슨 엽정 같은 거 나오는 것 같아. 한 마리로는 양이 차지 않아 강해져서 더 많이 사냥하겠어. 레벨업 올릴 수도 있네요. 어? 레벨업 있다. 레벨업. 자, 이런 식으로 뚜루룩 패가지고 돈이 나오면 그걸 레벨업 경험치랑 바꾸는 뭐 그런 거나. 레벨 지금 6시간에 3이 됐죠? 어? 많이 때리니까 이거 부스트 되네, 부스트. 장비도 있고, 이건 스테이지 2. 아, 장신구. 뭐 이런 식으로 스테이지를 깨면 깰수록 뭐 주기도 주나봐요. 덤벼라, 엄마 삼엽충아. 내 짝대기로 널 가만두지 않겠다. 보스가 나왔네, 드디어. 이 게임 보스도 있어. 이거 갓게임이야? 보스 갑니다. 전투. 어, 좀 크다. 야, 근데 삼엽충 뒤에 저거 나무 짝대기는 뭐지? 이거 깨면 저거 주나? 자, 어쨌든 상대가 안 되죠. 부드럽게 했고. 원시인 형님, 제법 쓸만해 보이는 물건을 얻은 것 같고. 아? 형님들은 장비를 착용하여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몽둥이를 획득했다. 몽둥이 찜찜해주만. 아, 이제 아이템 란이 열렸어. 장착. 힘 플러스 222? 체력 플러스 222? 갑자기 너무 올라가는데 이거? 자, 한번 때려볼게. 투빼기 좋습니다. 홀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야, 이거 뭐 그냥 보스 하나 잡자마자 그냥 뭐 후드로 패고 후드로 패고 후드로 패고 후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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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레벨 더 올려볼게요. 그냥 거저 퍼주는 느낌이거든. 거의 퍼주는 느낌이야. 여기서 보스 바로 가보겠습니다. 삼촌 골리앗게 우리 그냥 싸워볼게. 봐, 데미지 봐. 얘는 뭐 안 주냐? 아니다. 어? 잠깐만, 이거 멧돼지는 또 얘기가 다르거든요. 땅에 무슨 자국이 있는 것 같은데? 야, 내가 서 있는 장소가 이 발자국이었어. 뭐 뽑기 생겼다. 상자를 구매하여 장비 획득? 오? 드디어 저의 전문 분야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현지 호스 일단 한번 무료니까 돌려볼게. 확실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게임인지 보겠습니다. 이거 뭐죠? 거적대기를 줬는데? 나무 가슴. 자, 장착할게요. 이제 조금 사람 같다. 싸워볼게요. 야, 아니 형님 이러다가 이거 이 생활에 적응해가지고 이거 현실로 안 가고 싶은데? 레벨 그냥 올려버리고. 너무 쉬운데 게임 자체가? 자, 우리 또 보스예요. 보스 가볼게요. 어? 약간 맷집이 좀 좋다? 맷집이 좀 좋긴 한데 괜찮습니다. 근데 제한시간이 있어가지고 빨리 잡긴 빨리 잡아야 돼. 어? 뭐 가발 준다! 벨로시랩터다. 공룡을 멸종하지 않았나? 영화에서 본 것보다는 귀엽게 생겼군. 귀엽게 생겼다고요? 말라 비틀어진 닭다리 같이 생겼는데 진짜? 드디어 가발이다. 치명타률 올라가네. 와, 역시 남자는 머리빨. 야, 여기서는 보자, 한 4대 컷이냐? 중간중간에 미스도 나고 이제 좀 더 세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눌러볼게요. 뭐야, 퀘스트도 있네?
보상받기. 어? 이러면 다이아 주나보네. 아니 이렇게 해자롭게 준다고? 광고 시청하면은 10에서 1000 랜덤으로 또 보상도 줘. 1000 되면 이건 완전 꿀이득이거든? 볼게요. 얼마 주냐 제발. 꺼져. 야 10부터 1000인데 어떻게 해.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씨. 일단 돈 요거 볼게요. 현질인데 초보자 패키지가 있네요. 자동 공격이 되네? 아 이거 너무 좋은데? 아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초보자 패키지 정도는 아직은 아니에요. 예 이게 너무 빨라. 자 그리고 보니까 아까 현질에 있었는데 뽑기 요게 메인인 것 같거든요. 85개 있으니까 한번 5개 뽑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오 방어구 제법 많이 나오네. 어 이제 진짜 좀 원신 부족 장같이 생겼네. 자 이거 보니까 자동 공격 15분이 있는데 이거 광고 한번 보면 되거든? 자 자동 공격 들어갔고 요거 보면 공격력 체력 초당 생명력 회복이 되거든요. 요것도 한번 봐줄게요. 조절로 때리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냥 방치형이네. 자 여기서 보스 지금 부스터 있을 때 보스터 한번 가볼게요. 똥을 주네? 윽 냄새. 이거 무슨 냄새지? 똥이 이렇게 큰 걸로 봐서 근처에 거대한 짐승이 있는 것 같군. 이렇게 큰 똥을 싸는 동물은 죽어줘야겠어. 뭐야. 어 파키케발로사우루스 저에게 힘을 주소서. 자네의 기도가 나에게 들렸다. 지자스 무엇을 위하여 힘을 원하는가. 최고의 공룡 사냥꾼이 되고 싶습니다. 갑자기? 아니 니 처자식은 어떡하고요. 영규야 정신 차려. 스킬 줍니다. 스킬 감사합니다 지자스. 야 보스급에서 쓸 수 있다고 했거든요. 레벨업 좀 해주고. 레벨업 겁나해. 미친듯이 레벨업 했습니다. 자 한방컷이거든요. 보스 바로 갑니다. 전투 번개 공격도 되는지 볼게. 와 좀 빡세게 생겼는데 이거 그냥 내가 눌러줘야 되네. 아 누르기 전에 죽었네. 이 원신 형님 다음 스테이지로 갑니다. 근데 지금 6스테이지 왔는데 잠깐 옆에 60스테이지가 넘었던 것 같은데 이거. 혼자 힘으로 계속 싸워나가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어. 기계공학과 출신으로서 자동으로 공격하는 포탑을 만든다고요? 어 컨텐츠가 생각보다 있네? 난 여기서 끝일 줄 알았거든. 그냥 보스 바로 갈게. 전투 할아버지 미역캣 나오네. 번개 한번 써볼게요. 번개 번개 쓰니까 상대 생명력이 마이너스 10%네. 약간 버프 같은 느낌이네. 오케이 잡아주고 빨리빨리 가볼게요. 여기서 생존하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자네를 위해 내가 멋진 선물을 하지. 뭔가요? 포탑 북풍 상자도 있네. 와 이거 뭐야? 이거는 뭐 포탑이 더 세지나? 포탑에도 아이템 장착이 가능하네요. 기계공학 데미지 올라가는 거네. 아이템 장착하니까 이놈이 좀 세지네요. 모양도 달라졌어요. 보스 바로 가볼게요. 보스 전투 그냥 놔둠 녹았네? 너무 쉽잖아 이거. 다이아몬드 공짜로 주는 거 무조건 챙기세요. 30일 연속 출석시키려고 아주 30일 연속으로 다이아 깔아놓은 거 봐. 와 제작자분 똑똑하다. 자 보스 바로 갑니다. 전투 어 두 방이야 깔뽕. 뭐야 방사능에 찌들린 까마귀야? 어디 컷 이게 공룡당 공룡 딜러퍼사우루스. 어 두드려 패 그냥. 와 포탑이 너무 세다. 마을에서 형님들의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을이 생겼네요? 헐 이렇게 뭐가 많다고? 그렇습니다. 이 게임은 갓게임이었습니다. 뒤에 가서 하나 더 한번 훑어볼게. 장비 상자 한번 가볼게요 간만에. 오케이 T2 등급 한번 더 갈게요. 오 티어 3! 3티어 나온 것 같다.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진급 예스. 어, 갑자기 너무 세진데 이제 활을 들기 시작했어. 이런 식으로 인류가 발달했습니다. 자 무슨 이상한 불가사리랑 싸우고 있는데 볼 것도 없습니다. 보스 바로 갈게요. 쭉쭉 자동으로 보스 전투 시작합니다. 요거 한번 눌러볼게. 와 비주얼 봐라 이거. 활로 소리가 그냥 녹는데? 내가 깰 수 있는 보스 전까지 그냥 가나봐. 봐봐 보스들이 가나보다. 코끼리인데? 살짝 버거울까 생각했는데 상대도 안되네요. 축하. 그럼 다음 스테이지까지 바로 가고요. 전투 중에 회복이 필요할 것 같아. 나뭇가지로라도 집을 지어서 체력해볼게. 뭐 집도 생겨? 자 집 컨텐츠가 생겼는데 이건 뭐죠? 레벨업 초당 생명력 회복이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냥 뭐 그냥 다 이기겠는데 이렇게 되면? 아 생긴 게 이거는 이거 너무 대충 만들었다 근데 진짜. 야 얘는 진짜 빡세게 생겼다. 어 할아버지 바닥 코끼리. 자 이제 데미지가 슬슬 안 박히기 시작합니다. 어, 요거 마지막 싸움 해야 되겠나? 좀 더 보자. 어, 시간이 부족해. 이제 잡는데 시간이 부족해졌어. 요거까지만 딱 잡으면 되겠다. 어, 그래도 가고요. 오케이. 별로 안 세게 생겼는데. 와, 세긴 세다. 오우, 진짜 세다. 탑으로 못 덤비겠는데? 이렇게 된 거, 여러분들. 살짝만 들어가 볼게요. 이거 얼마냐? 다이아 500개. 생각보다 좀 비싸네? 소꿈에 보석 200을 주니까 1000원짜리 하나만 사볼게요. 제가 후구니까 여러분들 대량 구매 한번 해볼게요. 500개 구매. 와 3티어 좀 나와주네.
오, 나이스. 장비 볼게요. 티어 4 봐. 이거 진짜 토끼 머리. 장착. 오케이. 티어 3 장착. 최소 티어 3다. 이렇게 되면. 병아리 발. 포탑이 병아리로 변했고요. 문도 달아주고. 주택이 병아리로 업그레이드 됐네. 자,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 발라버린다. 자, 갑시다. 완전 체다. 이 정도면. 잠깐만. 번개 이것도 구매 되네? 아니, 번개 70개에 1000원이라고요? 4,800원짜리 번개 한번 갑니다. 이게 뭔 줄 아세요? 신장한 흑우다. 절대 여러분들 번개 현지라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돼요. 보스전 미친 듯이 돌려! 와우. 이거 스테이지 쭉 가겠는데? 코브라다. 아빠 킹 코브라. 이제는 여러분들 팝콘 가지고 구경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쫙. 쫙쫙. 스테고 싸우러 쫙쫙. 어떻게 싸우나 보자. 쫙쫙. 쭈빼기. 아, 누가? 이크티어 사우루스 나오네. 와, 체력 안 줄어드는 거 보소. 자, 갑자기 뜬금없이 뭐가 떴습니다. 어느 정도 강해진 것 같은데 사람들하고 소열 정리? 제가 원하는 겁니다. 일단 이거 투기장 한번 볼게요. 이거 위에 버튼이 뭐 하나 있는데 한번 붙어볼까? 싸울 수가 있네. 이렇게 싸움도 돼? 이건 내가 더 세. 왜냐, 난 현실에 있거든. 체력 회복 속도 보이세요? 두드러. 이게 기본 등급은 있어도 현질을 했느냐 안 했냐에 따라서 또 이게 상당히 달라지니까 업그레이드가. 저도 위쪽으로 살짝 가서 여기 위에서 한번 싸우고 있습니다. 저기요, 죄송한데 제가 안 가볼게요. 저 집 갈게요. 나가기. 상대가 안 되면 도대체 돈을 얼마 쓰신 거야? 그렇습니다. 투기장에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들하고 싸우는 것보다 평화롭게 원래 초식 스타일이기 때문에 스테이지 깨는 게 더 좋거든요. 혹시 어디까지 갈 수 있나 볼게요. 저 등치 겁나 커졌어. 이거 실화야? 이거 되겠어. 토템을 사용해서 주술의 힘. 이야, 이제 또 뭐 나왔다. 새로운 컨텐츠 또 나왔죠? 토템을 박을 수가 있네요. 와, 토템도 뭔 놈의 이거 스킬 업그레이드가 광화가 이렇게 많아요. 근데 솔직히 이거 뭐 좋게 말하면은 컨텐츠가 풍부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은 돈지랄 겁나 해야 되는 거고. 자, 이제 한 방 맞으니까 4분의 1피 딸거든요. 슬슬 일주일 되니까 이제 제작자가 말하고 있죠. 님? 내놔라. 질러라. 야, 간다. 1초. 와, 2만원어치 스테이지 49 유티라노스. 여기가 딱 2만원어치입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이게 뭐 스토리가 있는 게임인 것 같긴 한데 뜬금없이 출장 갔다가 원신시대로 떨어진 요런 감성.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님들도 한번 해보세요. 정신 나갑니다. 예?